이와 양단 피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를 드립니다. 2022년 12월 27일 대구 중장 서수입니다. 난 64학번 교육과 졸업을 한 서유원 동문입니다. 저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다 마치고 그래도 이제 학교에 고마움을 갖고 내가 조그만 정성이라도 후학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보람 아니겠나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제 뭐 얼마 안 되지만 두 번째 기부하게 됐고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회가 되면 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학교 때는 공부에 전념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. 사회 나오면 그것들이 다 개인의 자산이 돼서 사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충실하고 두 번째는 교우관계 넓히고 해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. 저희 그 집에 아이들한테도 그 시기시기마다 충실하라는 얘기를 늘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후배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.